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한번 같이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시장을 계속 지켜봤는데 다행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그래도 반등 해주는 모습 때문에 조금은 안도가 되는데요. 자, 다우존스는 0.56% 하락했습니다. 자, 그것도 아래꼬리 좀 달면서 땡기면서 60일 한 번에 잘 안 무너뜨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래도 끌어당기면서 플러스 전환 됐으니 0.59% 상승 마감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2%대 60일 인근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S&P 500도 강보합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조금 하락 마감 됐던데요. 여기에서 봐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추세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가 됩니다. 자, 뭐다? 다우존스는 잘 버틸 것이다.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요, 20일, 60일에 지지권을 크게 안 무너뜨리니까 잘 버티는 반면에 나스닥은요, 60일, 20일 무너질 때 장대물어 팍 깨지고 밑으로 크게 밀렸다 반등을 할 때 다시 밀릴 때 또 크게 밀리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했거든요. 아직도 안심 못해요. 그러니까 자, S&P 500도 20일 인근에서 60일로 밀릴 때 음봉으로 크게 밀리니 지금 60일이 살짝 이탈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지수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이탈되긴 해. 20일 이탈할 때 큰 음봉으로 밀렸습니다만 상승 추세 양호하게 가다가 반등도 크게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일에서 양봉을 어저께 장대 양봉을 세웠으니까 또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그죠? 다우보다 현재 등락의 폭이 좀 커서 그렇지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밑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60일.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바 과연 다음 주에 그렇게 될지 다시 반등 해낼지 이렇게 잘 챙겨봐야 될 테고요. 자, 전일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접근 금지하시라, 당분간은 접근하지 마시라 했던 2차전지는 어저께 또 그동안에 반등 강하게 했던 LG화학이 5% 인근으로 밀리면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약세 보였고요. 엔터 몇 종목 빼고 약세, 메타버스, 게임 여전히 약세입니다. 이쪽으로 들이대지 마라 말씀드렸고 로봇도 들이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저께는 LG전자가 그죠? 벤츠에 이어서 애플카에도 전장 제품 납품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상황에서도 3% 가다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부품 납품 소식 전해지면서 어저께 상황에서도 9%. 자, 어저께 물어보셨던 분 있는데 던지라든가요. 들고 가면 된다. 내 수익이 그죠? 4%대, 8%대 이야기 물어보셨으니까 4%대, 3%대 이렇게 줄어들 때 차익 실현 좀 고민하지. 오늘 이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들고 가라. 틀렸습니까? 안 빠져. 9%, 10% 넘게 갔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간파하는 거. 셀트리온 삼형제 큰 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분식 회계 이슈 나오면서요. 자, 자율주행 양호하고 그중에 현대오토 에버 꼭 찍어 이야기했는데 어저께도 6%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셨으면 지금같이 크게 밀리는 장에서도 데미지 없이 잘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죠. 우리나라 시장 2900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아침에 여기 저점 깨면 안 된다 했는데 깼다가 다행히 크게 밀리진 않고 2900 정도는 일단은 지켜내려는, 현재 이게 뭐 지켜낸다까지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일 깨는지 안 깨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2900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코스닥도 재미있는 상황은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으면 이게 뭐다? 추세선. 추세선을 딱 꺼보면요, 추세선에 간들간들한 그러면서 일단 스톱했습니다. 965 라인 여기를 깨버리면요 950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자, 코스닥은 접근하지 마십시오. 올라간다고 접근하지 마라 라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빠지는 게 그죠? 훨씬 강도가 크게 빠지고 추세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잠깐 반등한다고 너무 득달같이 달라드는 거, 내가 초특급 트레이더다, 초특급 트레이더다 이 정도 아니면 하지 마시길 전 권유 드립니다. 올랐다 내렸다가 완전 냉탕 온탕에다가 시장 안 좋아지면 이게 더 크게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대지 마십시오. 자, 하루 반짝 매수해 들어온다고, 누가? 금융투자가 매수해 들어온다고 이제 기관이 매수해 줄지 그죠?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이틀 연속 매도합니다. 그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 감내하면서 사줄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도 어저께는 떠졌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코스피 사줬는데요.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거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이대면 안 된다고요. 그죠? 안 된다고요. 이쪽 뭐 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전지, 메타버스, 엔터, 게임, 바이오, 로봇, 그죠? 많이 올라간 거 차이 실현하고, 이제 궁금한 종목들 조금 한번 언급해 볼 텐데요. 전기전자, 철강, 조선, 건설, 그죠? 금융,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그걸 간파 못하고 코스닥에 옛날 생각하고 자꾸 들이대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궁금한 거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LG전자.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는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자, 왜? 뭐 더 들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시장 상황에서, 그죠? 저라니까 좀 그렇네요. 자, 팀 K는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자, 시장 폭락에도, 아니, 뭐, 10% 인근 먹었으면 됐죠. 더 먹기보다는, 그죠? 위험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어저께 LG전자니까 버텨냈지 못 버티는 장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SK하이닉스도 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차익 실현 며칠 전에 SK하이닉스 차익 실현하고 LG전자로 엎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퍼펙트. 그죠? 자, 수익 공개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뭐 나중에 유료회원 가입 절차도 한번 챙겨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쉬울 거 없습니다. 시장 약세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면 내 거 아닌 거고요. 추가로 이렇게 강하게 가면 내 거 아닌 겁니다. 하지만 15만, 어제도 15만원에서 딱 틀어막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수정님, 아침에 LG전자 15만원대 여기 틀어막혀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딱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항이란 말이거든요. 15만원 딱 가니까 다 틀어막히죠. 이게 매도하는데 아주 큰 역할도 한 겁니다. 아, 15만원 지금 넘기고 싶어 하지 않는가 보다. 시장이 별로니까. 그죠? 좀 미련 없는 거거든요. 내일 이렇게 더 쳐지면요, 잘 던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끝이다? No. 끝 아니다 이거지. 자, 올라타도 좋고 내려와도 좋습니다. 야, 올라타면 파는 거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No.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살 거기 때문에, 파는 가격보다 더 높아도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더 좋다 그랬습니다. 올라타면요. 그러니까 양호고요. 내려오면요, 위에서 잘 팔아먹고 한 번에 안 죽을 거거든요. 여기로 오면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겁니다. 저는. 그죠? 자, 그래서 자, 방금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내일 미국이 그래도 반등한 지수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뭐 적당히 움직임 나오면서 LG전자를 다시 띄운다면요, 아주 과감하게 신규 매수 하시려면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대신 분할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분할로 하셔야 되고, 분할은 3분할, 3분할. 아, 이, 방금 멘트를 하나 치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3분할. 그죠? 3분할 매매를 권유드리고요. 비중을 너무 늘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반등을 할때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15만 5천 원권 정도의 1차 저항이 있고요. 저기를 뛰어넘으면 16만 7천 원권,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전에도 애플과 이슈 나온 이후에 여기를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니 그때하고는 또 조금 시간도 많이 흐르면서 벤츠의 수주도 받고 마그나와 합작사가 계속 양호한 그런 보인다라고 알고 있으니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나 일단은 대형 우량주고 하니까 16만 7천 원권까지 과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는 챙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처지면요. 시장 상황 잘 봐서 내일 단 하루에 매수를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한, 둘, 셋, 넷, 한 4일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게 기간 조정으로는 적절한 조정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 상황 좀 한번 보시고 미국 상황도 아직까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시고 한 이틀 정도 적당히 조정 받은 이후에 14만 원권 정도로 만약에 조금 조정을 준다면 땡큐 하고 분할 매수 시작이 된다라고 LG전자는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저께 패대기 기간이 쳐도 기관은 어저께 사들어왔네요. 금융투자도 사들어왔네. 3일 연장으로 사들어오네. 연기금도 3일 연장으로 사들어오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LG이노텍.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자, 줄을 딱 이렇게 끊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줄을 딱 끊어오세요. 어저께 8% 인근 올라갈 때, 그래, 줄 끊어놓고, 이렇게 줄 끊어놓고, 일로 그게 안 밀린다 싶으면 더 들고 가시라. 그죠?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13% 올라갔습니다. 그죠? 제 이야기 듣고 홀딩 하고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쫄아가지고 던졌다면, 뭐, 크게 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워낙 이슈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죠? 그렇게, 의견 제시했고, 추세가 또 달라요. LG전자와. LG전자는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돌아서려는 이제 여기 정도고,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면서 신고가인 거는 신고가 맞죠? 가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 맞죠, 그래. 그죠? 또 틀린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자, 신고가 랠리 하는 거는 배짱 한번 튀겨 볼 필요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대형 우량주 아닙니까? 그죠? 이슈가 또 있는 거거든요. 헛방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관 외국인 좀 던졌습니다. 그죠? 연기금 계속 사들어오는 반면에. 그렇다면, 내일 마찬가지로 또 원래 시장 약세일 때 강세 보이던 종목이 그 다음날 시장 좀 반등할 때는 또 주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36만 4천 원권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권역이고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죠? 좀더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은봉이 만약에 크게 나오면 차익 실현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이 종목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여기 내려오면 35만원 지지할 겁니다. 그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도 할수 있는데, 참, 여기 권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법 강하게 랠리를 해왔기 때문에 20일 무너뜨리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마지노선을,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 거의 다 던지는 거는 32만 2천원. 여긴 진짜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물론, 여기 한 단계 밑에 레벨에 지진하겠습니다만 빠진 폭이 얼마예요? 그럼 가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세스바이오. 액세스 바이오 예전에 한번 물어보신 것 같고,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외국인이 관심 따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관심 안 가지겠고요. 두 번째, 추세가 완전 여기에서 박살이 나면서 추세가 무너졌고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무너지면 대책 없기 때문에 저는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2만원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가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께 강조 많이 해드렸고 추세가 살아있는 우상향 종목을 관심 가지시라. 이 우상향이 이렇게 가다가 팍 무너지면요 끝난 거거든요. 그죠? 이 240일 중요하다는데 무너졌다 반등해도 여기 어디 가가 틀어막힌다. 240일 또 올라가, 이번에는 240일도 아니고 60일에 틀어막히고 또 올라와도 240일에 틀어막히고, 그러면 관심은 2만원 위로 올라탔다가 2만원 지지받는 240일 올라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전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긴 또 안 무너뜨리는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목표치를 보면 대략 하락의 목표치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 빠졌다가 여기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되는 거거든요. 36,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11,000원 빠졌죠. 그럼 여기서 11,000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1,000원 빼면 14,000원, 15,000원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반등은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 폭만큼 어느 정도 빠지면, 그죠? 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된 거거든요. 여기는 지키려고 또 엄청 노력하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깬다 끝장나는 겁니다. 다음. 자, 철강주가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이니까 철강주들 또 관심 있어 하십니다. 포스코. 자, 포스코 최근에 자사주, 매수, 그리고 배당 늘어나겠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 다 전환 못했고요. 또 아까 반복합니다만 240일 딱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240일 인근 오니까 저항을 받죠. 거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여기 구간에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 저항을 돌파 시도 넣어다가 한번 밀렸어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다 그러거든요. 왜? 왜? 외국인 사들어오죠. 그때 기관도 같이 사들어옵니다. 쌍끌이. 어저께는 매도 나왔습니다만 연기금도 비교적 사들어오고요. 그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면서 이 끌어당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32만원권대의 초강력 저항에 틀어막히면서 단기간에 제법 대형 우량주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목표치 계산해보면 얼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도 달성됐고 저항권 강력하게 임박했으니 지금 차익실현 물량도 좀 넣은 것 같거든요. 완전 저점에서 잘 잡은 기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 중요합니다. 자, 29만원대 정도 여기 이평선 60일 여기를 돌파했으면 한 번에 안 무너뜨리는 게 정석인데요.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다시 힘없이 하락 추세 전환되는 거니까, 자, 다음 주는 잘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29만원대, 28만 7천원대를 반드시 지켜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킨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전히 좀 틀어막혀 있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28만 7천원과 32만원대 박스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가담해 준다면 이 박스권에서 저점을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추가 돌파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고요. 막 시원찮게 흔들리면서 얘네들이 매도가 강화된다면
저기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삼성전기 어저께 시장에서도 참잘 버텨줬던 게 전기전자인데요. 삼성전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요. 240일을 뚫고 내려가니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오다가 점점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를 딱 돌파하죠. 지지와 저항은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 저항대를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아까 포스코 이야기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점을 조금이라도 이 박스권 이루다가 이거 똑같아 포스코랑 올라탔다가 밀려주고 다시 저항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저점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서 자꾸 위로 푸시하려 하면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확률 높다 하잖아요. 그거를 뚫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지시로 바뀌네. 여기 딱 오니까 양봉이 딱 서잖아요. 그 전에도 그렇고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런 데는 매수 포인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기관이 그렇게 패대기쳐도 사들어온 거 확인했거든요. 투신, 보험, 연기금 사들어온 거 확인했거든요. 삼성전기 저도 최상위권에 관심 종목에 있습니다. 딱 위치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칭찬을 한 겁니다. 실력이 좀 그래도 있어 보인다라고. 그렇다면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되고요. 18만 원대 무너뜨리면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휘청휘청휘청. 한 번에 안 무너질지 몰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20만 원권은 좀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권 좀 이러다가 돌파하느냐 처지느냐. 그러나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투신이 그리고 매수해 들어오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MLCC 그죠? 이쪽에 이슈 다시 또좀 부각되고 그죠? 모든 반도체 안에 전기 전자 제품 안에 다 필요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MLCC 그러면 토막 상식으로 한번 우리 이야기하자면요. 자, MLCC 멀티 레이어드 세라믹 컨덴서 적층 세라믹 컨덴서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가 이렇게 통과할 때, 그죠? 도체, 부도체 막 쌓아가지고요. 내가 전자 제품이 전기가 필요할 때만 전기를 보내주고, 필요 없을 땐 차단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닥터케이도 이런 거 압니다. 평소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 그죠? 추세에 더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휴대폰도, 그죠? 뭐, 앞으로 작게 팔리겠습니까? 아니죠. 자, 게다가, 최고로 이슈 받는 부분이 또 뭐죠? 뭐, 로봇도 그렇습니다만, 로봇 그냥 전기로 움직입니까? 어쨌든, 그죠? 단독으로 움직일 때 안에 반도체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게다가 자율주행 지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움직이려면, 그죠? 여기 센서들이, 카메라 센서들이 강화가 됐으면 강화됐지. 원래 6개, 8개 이렇게 만약에 넣는다면, 이제 줄여야겠어. 4개를 줄여야겠습니까? 더 느려가지고, 더 강화해가지고, 더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했으면 했지.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돌아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산업 전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자, 사막 컨덴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전 챙겨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챙겨볼까요? 사막 컨덴서도 아마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군요. 그죠? 좋아. MLCC가 같이 돌아서죠. 그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맥락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삼성전기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철강주,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항대에 틀어막혀 있으니, 그죠? 상대적으로 포스코보다는 좀더 가벼운 종목이고, 처지는 강도가 포스코보다는 조금 덜해요. 하지만, 여기 위에 240일에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또한 당분간 박스권 좀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아연도 이제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종목 선택하는 거 보니까 실력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딱 선택하는 게 그래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는 겁니다. 자,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무너졌습니다만 지지권이 확보되어 있다. 어디 240일 딱 확보가 돼 있네.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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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눌려주면요. 눌려주면 충분히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기관이 최근 사들었고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온 종목입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관심 좀 가지면서 매수해 들어오고 있으니 고려아연은 관심 가져도 된다. 자, 조금 눌려주면 52만 2천원권 정도의 눌림목 구간 온다면 없는 사람도 한번 사볼 수 있다. 자, 이거는 49만원대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큰 무리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목표치는 여기 전고점 인근인 62만 4천원권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시장 전장 쪽으로 이슈 있는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뭐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이런 섹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비교적 시장 약세에도 잘 버텨냈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큰 흔들림 있었고,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삼형제는 분식회계 논란 나오면서 크게 12%대 하락하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래도 뭐 추가 하락 크게 하지 않고 좀 반반으로 나뉩니다만, 그래도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지수가 양호하게 반등한 바,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과연 강하게 반등을 해내는지 여부 정말 중요한, 만약에 저점을 무너뜨리면 완전 하락 추세로 가는 아주 절대절명의 자리다. 그러니까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을 막 끌어당긴다면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가담해보는 건 좋으나,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러한 섹터 내에서 접근을 해도 해야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지금 막 조정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잠깐 오른다고 매수하지는 마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등한다고 들이대지 마시라. 아주 강하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하고요. 구독도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주말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